조용히 얘기해주세요. 어디요? 나무 사람이에요. 하나 둘 셋. 자, 이제 그럼 먼저 할 건 게임 아 지금 해? 그럼 라오스 가라 그래. 라오스. 다이로 스키. 하나 둘 셋. 좋다.
Thank you.
하나만 먹지 마. 터질 거예요? 아니 맨 마지막에 스티플 해보니까 맨 마지막 하나. 일단 2연패 중이었는데 다행히 연패를 끊고 또 감독님 100승 너무 축하드리고 반면 100승 하시는 경기에 나가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아무래도 주자도 없고 아웃카운트도 있어서 저한테 당연히 직구 승부 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완벽하게 노리고 쳤던 것 같습니다. 계속 경기 나가고 하는 거는 솔직히 체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나가면 너무 좋고 계속 더 나가고 싶습니다. 빈이가 공이 빠르면 제가 힘들다기보다는 더 편하고 좋고요. 네, 뭐 타자들이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공이 워낙 좋다 보니까. 그래서 저는 뭐 빈이가 던지면 편하고 좋죠. 어렵다기보다. 일단 할머니가 어제 상을 당하셔서 뭐 장례식을 가야 되지만 일단 지금 시합이 있어서 시합이 다 끝나고 가기로 했고 오늘 홈런 할머니께 바치고 싶습니다. 일단 오늘 저에게 정말 채찍이 필요한 날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형들 야수 형들이 또 워낙 점수를 많이 내줘서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 아쉬웠지만 팀 승리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위기 때 필요한 이제 삼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 내려가고 또 태견이가 제 주자 다 막아줘서 네,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오늘 이제 올해는 좀 마운드에서 짜증을 좀 내지 말자라고 했는데 오늘도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온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좀 제 자신한테 혼을 냈던 것 같습니다. 예? 아, 아닙니다. 제가 오늘 커피를 사와서 네, 점수를 홈런을 쳐주신 것 같습니다. 예? 스타벅스. 다음 경기는 이제 몇 개 사왔나? 아니 저 4개 저거까지 4개 사왔는데 누구 줬어? 그 예? 얘기해 누구 줬어? 아니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. 아 힌가? 아 예 예 아, 그 얘기해봐. 이번에 석환 형이 달라 해서 하나 주셨고요. 그 다음에 건이 형 저거 그냥 이제 또. 포수 드렸습니다. 네. 들어 빨리 예예예 오케이 예예예 감사합니다. 예예 아 그럼 파라다이스 노래를 들어봤는데 파라다이스 노래가 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오늘도 많이 와주셨는데 이제 연승을 하다가 이제 또 계속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오늘로 인해서 이제 또 연승을 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, 뭐 연패였는데 연패 끊어서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오랜만에 홈에서 좋은 스윙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은 것 같고 100승해서 감독님도 기분 좋을 것 같고 다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일단 1회 빈이가 좀 위기였는데 잘 막아줘서 선취점만 내면 오늘 게임 좀
이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있었는데 또 1회부터 좋은 찬스가 와서 좀 잘 살리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좀 추가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제가 홈런 뭐 기현이도 뒤에 홈런 쳤지만 홈런 쳐서 좀 오늘 그래도 분위기를 잘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 뭐 저희가 똑같은 좀 그게 있었잖아요. 저 투수 쪽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빠지면서 또 근데 그만큼 어린 선수들이 기회 잘 잡아서 좋은 경기 잘 버텨줘서 저희가 좀 지금 그래도 상위권 싸움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것 같고 야수 쪽에서도 똑같아요. 누구 뭐 주전이 다쳐서 빠져서 아쉽지만 뭐 어린 선수들이나 그 자리에 들어가는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또 잘 버텨주고 또 잘 해주면 그만큼 저희 팀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좀 경기에 나가서 좀 더 편하고 좀 즐기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어느 정도 뭐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분명히 뭐 근데 예 감독님 뭐 100승 일단 축하드리고 더 일찍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라도 축하드리는 것 같고 두산에서 뭐 200승 300승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옆에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뭐 레트로 특집 맞아서는 아니고 늘 뭐 주말 경기 평일 경기 많이 와주셔서 저희 선수들 진짜 힘 내고 있고 팬분들을 계속 야구장에 많이 오시게 하려면 저희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것도 선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지금처럼 뭐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경기 또 이기는 경기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뭐 앞으로 홈 경기도 그렇고 원정 경기도 그렇고 많이 와주시면 저희 선수들 더 힘 많이 받아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레트로 데이인데 오늘 많은 관중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많은 관중들 앞에서 그래도 저희가 또 오늘 승리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요새 타격감이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좀 따로 밑에서 연습도 좀 많이 하고 좀 감을 잡으려고 연습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연습의 그 효과가 그래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뭐 확실히 저기 저의 그 예전 응원가를 들으니까는 확실히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뭐 그래서 덕분인지 오늘 또 기분 좋은 홈런도 칠 수 있어서 앞으로 또 레트로데이 또 많이 자주 하겠습니다.